안녕하세요. 뻥. 저번에 영상은 엄청 진짜 레알 파티 대박 막 블링블링 막 조명 막 뽕뽕 막 이런 파티였다면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블링블링하게 하고 파티를 갈 만한 곳이 흔치 않지 않나요? 마이크 쳐버렸어. 저의 좀삶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갈 데가 사실상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좀 유튜브를 하다 보니 운 좋게 KFC 치킨 런칭 파티에 초대가 돼서 그렇게 할수 있었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진짜 그렇게 하고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가볍게 송년 모임을 하는 보통은 뭐 친구네 집이거나 아니면 뭐 애슐리 뭐요 정도의 패밀리 레스토랑이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나요? 빕스 막 요런데. 고럴 때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펄도 살짝 살아있으면서 뭔가 약간의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깔끔하게 오늘 머리도 안 감은 김에 머리띠로 깔끔하게 연출합니다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막 계획을 하기보다는 그냥 보라 색깔로 포인트를 한번 좀 줘보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메이크업 진행해봤습니다. 이틀 연속 엄청 피곤하다가 오늘 좀 잠을 많이 잤더니 다시 한번 또업 되었어요. 지금 사실 거실에서 엄마랑 아빠가 텔레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지르지 못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만 떠들어도 분명히 우리 아빠는 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넌 혼자 맨날 뭐 하냐고. 그렇지만 출발은 크게 해야지. 눈딱 감고 크게 하면은 문을 딱 열고 이 방을 나갔을 때 뭐라고 할 것인가. 아, 정말. 스튜디오를 어떻게 해. 만들고 싶다.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건지.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스테이지 퍼포머. 요새는 집에 있으면 속건조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진짜 속건조가 엄청 심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테이지 퍼포머를 쓰니까 바비브라운 선베이스가 낫냐, 슈에무라 스테이지 퍼포머가 낫냐, 이러면 말씀들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테이지 퍼포머를 쓰는 거는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샘플 받은 거를 쓰는 건데, 밤에 촬영할 때 스테이지 퍼포머를 쓰고, 밤에 외출할 때, 그때는 선베이스 안 바르고 스테이지 퍼포머로 베이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항상 바비브라운 선베이스 써요. 그리고 보고 계시지만 피부가 엉망이 되었어요. 잘 씻고 잤는데도 호르몬에 의한 건 진짜 어쩔 수 없나. 그나마 지금 그 클리니크 진동 클렌저로 버텨주는 건지, 그나마 버티는 것 같거든요. 막 이렇게 되다가도 저녁에 그거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왜 아침에 일어나면 좀 기름 돌아서 피부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게는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메이크업 촬영하고 진동 클렌저로 닦아주고 압출 한번 해주려고요. 지금이야 말로 진짜 피부가 안 좋을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제 몸을 잘 모르나 봐요. 저번에 몸이 되게 안 좋을 시기인데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그때가 안 좋을 시기가 아니라 지금이 안 좋을 시기인가 봐요. 오늘 드디어 이 미샤를 쓸 건데 컨실러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좀 노란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메이블린 에이지 리와인드 안 쓰고 슈에무라 컨실러 좀 노라니까 그것도 안 쓰고 제가 하던 대로 오늘은 일단 컨실러 코렉터와 컨실러를 써볼게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컬러 보고 그리고 다음에 사용할 때또 컨실러를 뭘 쓸지 조합을 또 찾아볼게요. 코렉터. 제가 이제 영상이 한 3, 4일 만에 올라가는 게될 텐데 일요일 그때 진짜 피곤했어요. 그날 엄마가 이제 토요일 날 시골을 가셨다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행사가 있어서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할머니가 키운 배추를 씻어서 절여가지고 일요일 날 이제 오후 늦게 오셨어요. 거의 저녁이죠. 6시, 7시. 그리고 김장을 같이 하기로 했죠. 컨실러. 근데 생각보다 할머니 배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랑 둘이 하는 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이제 교회 아는 어른들을 불렀죠. 세분 와주셨어요. 세 분이서 김장을 도와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이놈의 순종이 자식이 사람들이 오면 완전 불안해하거든요. 게다가 막 김치 들어있는 박스 막 다섯 개, 여섯 개 있지. 어른들 막그큰 박스 같은 데다가 막 양념 막 해갖고 막 비벼 대지, 막무 썰지, 막 이러니까 막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근데 저도 막 그날
나름 거든다고 박스에 있는 배추를 이제 꺼내야 이제 김치를 할거 아니에요. 그거를 소금 절인 물을 그냥 맨손으로 꺼냈거든요, 배추를. 손이 얼마나 아프던지. 깨알같이 다이소 뽕퍼프, 뽕퍼프래. 뽕이 뭐냐? 똥퍼프가 다시 재입고되었다는 소문을 제가 댓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금물에 손이 완전 화상 입은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장갑을 끼고 배추를 꺼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맨손으로 하다가 완전 따끔따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도 금방 깔아앉고 이제 배추를 절이면은 손에 고춧가루가 다 묻으니까 옆에 보조가 이제 통 바꿔주고 다시 담을 수 있게 막 해주고 뚜껑 닫아주고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이놈 순종이 때문에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털 날릴까봐 신경 쓰이지. 미샤! 저 이거 23호인데 오늘 처음 써요. 근데 제가 안고 있으면 안 낑낑대고 아빠가 얘를 보려고 해도 또 아빠한테 가지도 않아요, 얘가. 지 아쉬울 때만 가고. 그래갖고 털 날릴까봐 어쩔 수 없이 이불에다가 순종이를 이렇게 조그만 이불에 돌돌 말아서 이렇게 옆구리에 한쪽에 끼고 한 손으로 막 김치 날르고 기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다이소 퍼프 물 안 묻혔는데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피부 상태가 제가 엄청 안 좋기 때문에 커버력 테스트하기는 참 좋겠대. 피부 안 좋은데 참 긍정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이걸 두드릴 때 이렇게 세게 하면은 벗겨지니까 피부에서 스펀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파운데이션이 추천받은 게 미샤, 에스쁘아, 더샘 파운데이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 그거를 다 한꺼번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미샤. 오, 이게 25,000원 주고 샀나? 제가 미샤 가서 산 건데 대박. 괜찮은데요? 21호 사려다가 막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이러면서 23호를 샀거든요. 피부 트러블이 고민인 10대들에게 괜찮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25,000원도 저렴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도 14,000원짜리 귀걸이를 사는데 진짜 몇날 며칠 거의 일주일 넘게 2주 가까이였나 고민하고 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25,000원은 뭐 그렇게 저렇게 살 수 있는 돈일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한 달 용돈 요새는 얼마예요? 30만 원 정도만 해도 14,000원짜리 사려면 힘들죠. 밥 먹어야 되니까. 저 그리고 슈에무라 564를 뜯어서 발랐는데 574보다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목하고 봤을 때 얘는 뭔가 노란 건 아닌 것 같으면서 핑크기? 이거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 그래서 아무튼 그날 김장을 하고 완전 기가 빨린 상태에서 늦게 잤어요. 4시? 뭐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4시가 돼버리더라고. 그리고 월요일날도 정신없이 진짜 파김치가 되었고 일도 해야 하니까. 그러고 보니 지금 촬영일은 화요일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아 김장 일요일 하고 월요일에 친구들이랑 송년회 했구나. 저 파티 메이크업 찍어놓고 그때 불치킨 행사는 다녀왔는데 진짜 송년회 할 때는 눈화장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갔어요. 눈썹만 그리고 입술만 코랄로 발라주고 그러고 그냥 갔죠. 연신내에 저희 학교 언니가 파티룸을 하나 차려서 거기서 있었는데 아직 완성은 다 안 됐는데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밥집이나 이런 데는 시끄럽기도 하고 장소도 옮겨 다녀야 되고 그런데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 하나 있는 건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연신내 역 바로 앞에 있어요. 역에서 걸어서 한 3분? 입술도 세게 널고 진짜 완전 뚝뚝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아, 나의 트러블. 어쩔 수 없죠. 커버력 어떠한가요? 라네즈 브러쉬 팩트. 김장하다가 매니큐어도 다 벗겨졌어요. 다시 발라야 되는데 언제 바르지? 저희 엄마도 김장 마치고 엉망이 된 손을 네일을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월럿 브라운. 저렴이 눈썹 브로우는 미샤 거를 갖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색깔이 너무 좀 흐린 것 같아서 그거보다 조금 진한 월럿 브라운으로 오늘은. 대신에 저렴이 스킨푸드 펜슬 괜찮은 것 같던데 눈썹은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카페라떼? 눈 꼬리에 살짝만 힘을 줄 거라서 눈 색깔이 너무 진하지 않게 털만 쇽쇽 쏙 스치게 이렇게 세워서 써도 되고 반대로 일으켰다가 눕혀도 되고 반대로 일으켰다가 눕혀도 되고. 아이프라이머? 옛날에 받은 사연인데 23살 직장인이래요. 입사한 지 2년차? 3년차? 얼마 안 됐다 하셨나? 아무튼 근데 대부분이 언니들이래요. 26에서 31살? 36? 아무튼 20대 중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 그렇게 선배들이 계신데 그렇게 본인이 애교가 있는 성격도 아니고 착착 감기는 성격도 아니래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한테 메일을 다시 봤어요. 입사한 지 1년이고 31살에서 26살까지의 이렇게 선배들이 계신데 언니들이 계신데 입사한 지 1년 동안 그렇게 애교 있는 성격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이제 1년을 그대로 지내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친했던 언니가 28살 언니가 있었는데 요새 와서 조금 불편해졌대요. 그 이유가 외근을 나갔는데 외근을 나가면서 이제 바쁘고 하니까 매번 사람들한테 저 외근 나갑니다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나가게 됐나 보죠. 그랬더니 카톡이 와서 너는 나랑 친해질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연락이 왔고 아 죄송하다고 답장을 했는데도 읽고서 답변이 없었고 그리고 나서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언니들하고 친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언니가 너는 나랑 친한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내용으로 사연이 오셨거든요. 그 언니도 싫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거다. 똑같구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은 뭐 어떻게든 해내면 돼요. 뭐 좀 시간 쪼개서 하면 되고 근데 이게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바닐라 색상? 이런 색상은 가지고 계신 거 바닐라 색상 뭐 이런 질감이 좋으면 좋겠지만 가지고 계신 걸로. 이 언니가 자기가 이제 애교 있는 성격도 아니고 착착 감기는 성격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언니가 23살, 저는 26살. 제가 3년 조금 더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애교가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까불기만 까불었지 인사성이 뭐 바르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줄. 눈 밑에도. 근데 제 결론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모른 척 하세요 이 뜻이 아니라 인사하고 그러는 건데 그냥 거기에 내가 무뎌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좀 애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인사인 것 같아요. 좀 어색해도 안녕하세요 하고 씹혀도 안녕하세요 하고 그런 거? 그러면 다 알거든요. 저도 그런 걸 잘 몰랐던 1인으로서 얼스? 자꾸 요새 이거 쓰는 것 같아. 일단 언니가 할 수 있는 건 인사를 잘하는 거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엔 외근 나가면서 왜 인사 안 했냐 이거거든요. 나가면 나간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또 너무 어색하게 했으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어색하게 막.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인사.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그 언니가 너 왜 오바야? 너 어색하게 왜 그래? 억지로 인사하지 마.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제 끝난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 같으면 그런 반응이 오면 그래도 인사는 하겠어요. 안녕하세요는 하고 할 건 제 할 도리는 다 하겠어요. 그리고 절대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깊은 관계는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짐할 것 같아요. 나중에 내 밑으로 나 같은 후배가 입사를 하거든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연 주신 언니가 인사도 잘하고 했는데 그 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것 같고 언니가 아 네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해서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되면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거죠. 최선을 다해보고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괴로워하지 말자. 그리고 나는 저러지 말자 라고 배우기. 그리고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사람은 원래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라는 사이 얼스가 다 발렸어요. 이게 뭔가 소바보다 좀 더 묘한 따뜻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바는 되게 좀 어둑어둑함이 강하거든요. 얼스는 진짜 색깔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렴이인 걸 떠나서 밀착력 발색도 괜찮고. 그래서 사연 보내준 언니 일부러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힘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학생들 회사원들 너무너무 많겠지만 힘내세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것 같아요. 필요하면 친구들한테 또 분풀이도 하시고 막 푸니 엄마 있잖아요. 견디는 데까지 견뎌보시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후회 없이 손을 탁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봐야 손도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뭘 안 해보고 손을 놓으면 내가 잘못했나라는 여운이 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최악의 상황이 오면 진짜 더 최선을 다해요. 죽을 만큼. 그게 인간관계건 일이건. 그래야 나중에 안 됐을 때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얼스를 발랐습니다. 뷰러로 먼저 찝겠습니다. 찝겠시? 찝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사에 지금 남자밖에 없대요. 여자 사원이 저 아는 분 혼자래요. 너무 편하대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 더 복잡한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들은 머쓱해서 인사를 더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애교도 못 부리고. 그걸 잘하는 성격들 진짜 저도 엄청 부러워요. 근데 지금 저도 나이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도 낯가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노력해야죠, 저도. 아차아차 싶을 때가 아직도 있어요. 그건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애교 있지 못하고, 원래 인사도 못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안 된다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나 원래 못해라는 거는 나 스스로를 남을 위해 바꾸지 않겠다라는 고집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저를 봤을 때 그래요. 그런 거죠. 나 원래 아침잠 많아. 그래서 아침에 일 못해. 그럼 굶어 죽어야 되나? 그런 성격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도 노력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뀌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서 나 자신의 단점도 잘 알아야 되고 장점도 잘 알아야 된대잖아요. 그러면서 남의 단점은 고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단점은 그냥 포용해주고, 뭐 이렇게 나는 이상향을 꿈꾸는 말을 하는 것 같지? 그래서 저도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라고 그게 잘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절대 아니라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바닐라 코 블랙. 제가 지금 바닐라 코 브러쉬를 엄청나게 찾았는데 왜 어디 갔지? 안 보이지? 촬영 마치고 다시 찾아봐야겠어요. 어쩔 수 없이 바비 걸로. 아니, 바닐라 코가 콕콕 찔러주기 진짜 좋거든요? 그 브러쉬가 그런데 어디 갔지?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오늘 좀 보라색으로 포인트를 줘볼 거라서 블랙 라이너로 점막 쑤시개. 속눈썹 위에 조금 찍어주기. 속눈썹을 살짝살짝 내리면서 천천히 점점점. 꼬리는 너무 많이 말고 찔끔. 반대도. 그리고 화장을 진하지 않으면서 좀 자연스러운 자리를 갈 때라든지, 아니면 10대들의 연말은 뭘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눈에 뭐 들어갔나? 인강미화를 넣어야지. 그래서 블링블링하게 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그럴 수 없는 장소라면 칼라 포인트는 잊지 않아야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한국 화장품을 좀 투어를 다니느라, 이번엔 V딜. 요게 307번 페스티벌 아이섀도우. 얘는 이런 포인트 색깔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언더에, 라이너 밑에, 속눈썹이 난 모근의 뒤쪽에만 조금 보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졸업했다고 해서 10대라고 이제 20대로 간다고 화장을 바로 딱 하기 시작하면 뭔가 나도 부담스럽고, 너 이제 졸업했다고 화장하니? 이런 말도 듣기 싫고. 그럴 때 컬러로 조금만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하는 조의 생각. 볼에 약간 지지대를 두고 천천히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흔들어주면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서, 너무 라인을 길게 빼지도 말고 화장을 조금씩 조금씩 하루하루 다르게 과감하게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나의 화장에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근데 볼에 이렇게 지지대를 대면 조금 지워지기는 해요. 그런 게 싫으면은 퍼프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또안 보여드리면 섭섭하니까. 요, 제가 가진 퍼프는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매 거예요. 얘를 자기 얼굴에 할 때도 이렇게 올려놓고 손에 지지대를 대고 이런 식으로. 굳이 뭐 하는 거야? 한 다음에 안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좀 손이 많이 떨리거나 선천적인 수전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심장이 약하면 그렇다던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갑자기 난 생각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근데 지지대를 대면 좀더 섬세한 게 있는 것 같긴 하다. 지금 갑자기 급 깨달아. 이렇게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다크스럽기도 하고 뭔가 오묘하고. 아, 오랜만에 칼라. 아, 또 재미. 근데 VDL에 퍼플이 또 있더라고요. 이 VDL 매장에서도 또 에피소드가 있었죠. 얘가 이제 303번 스윙 재즈. 왜 재즈지? 아무튼 이름 짓기도 힘들겠어요, 다들. 저는 막 매장 가면은 막 제가 막 얘기를 막더 하거든요. 발색 막 손등에 하고, 막 이거 이쁘죠? 막 이러면 언니들이 어쩔 수 없이, 아, 네, 막 이래요.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걸 알지만, 일종의 제 혼잣말에 언니들이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해주시는 거겠죠? 진한 거는 꼬리에. 꼬리 끝에를 약간 이렇게 위로 열어서 거꾸로 삼각형.
요렇게. 그래서 끝에가 조금 열리게. 약간 끝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검정색 라이너 있는 데까지 가서 조금 올려서 거꾸로 삼각형을 그려서 으흠! 혹시 놀다가 이게 지워지더라도 그냥 보라 색깔은 남아있게. 원래 안 지워지고 오래 유지시키려면 수정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떨어진다. 너무 세게 이렇게 그리다 보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이구, 큰일 났네. 안 떨어지네. 거꾸로 올려서, 거꾸로 올려서 털고 뚝뚝뚝뚝. 오, 뭔가. 또 신남, 신남, 신남. 눈 부담이 좀 없는 분들은 눈썹을 좀 더 진하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 정도 색깔도 좋긴 한데 이러고 이제 우리가 펄이 없으면 좀 아쉽잖아요. 펄은 이게 또 보라와 핑크가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샤인픽스 지금 1 플러스 1 하고 있다던데 저는 화이트 펄도 괜찮을 것 같고 금색보다는 그래도 핑크 펄이 날 것 같아요. 홀리졸리, 러브디스코 아니고 확실하게 홀리졸리입니다. 얘를 좀 뾰족한 브러쉬에 살짝 묻혀가지고 이걸 하기 전에 여기 아이라인이 요 앞에 잘 묻어요. 저는 눈 앞쪽이 많이 붙어있는 눈이라 그런 걸 좀 먼저 닦아내고 요 핑크를 너무 강해지지 않게. 아, 요새는 진짜 계속 나이 먹어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만 봐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벌렁벌렁 눌러주듯이. 너무 많이 하면 진짜 이거는 엣지를 주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여긴 자유인데 얘를 여기만 하고 그냥 끝내도 되고 어차피 여기는 언더에 힘을 주기로 한 거니까. 그냥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럼 이제 과감하게 약지에 홀리졸리를 살짝 묻혀서 전체적으로 여기 조금 주는 거예요. 이건 자유. 물론 메이크업 자체가 언니들 자유지만 그냥 아쉬움의 반짝이를 조금. 지금 이 촬영을 마치고 전 편집을 하다가 아리따운 원뿔 원 하는 샤인픽스를 인터넷으로 사보려고요. 오늘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를 속눈썹 모근에도 슉슉슉 약간 튕기면서. 그리고 샤인픽스 모자 뚜껑을 잘 닫고 뚜껑을 닫습니다. 뭔가 비어 보이지만 그냥 이대로 더 이상 그만. 블러셔는 제가 전에 사둔 러블리 파스텔 쿠션 블러셔 피치 쿠션. 얘는 3번입니다. 내장된 퍼프에 묻혀서 혹시 속연애를 솔직히 매드 포갈리가 9배 이 정도만 해도 좀 강하게 해도 되는데 무슨 불빛인지 아시죠? 제 생각엔 애슐리. 애슐리는 좀 불빛이 좀 뭔가 밝잖아요. 그런데만 해도 너무 블링블링하면 좀 촌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도 저는 블링블링을 하고 가긴 합니다만 어떤 조명의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웃백 이런 데는 좀 깜깜하잖아요. 그런 데는 좀 강하게 해도 애슐리 같은 데는 좀 이 정도만 해도 재밌지 않겠나. 뭔가 보라색. 언더도 색깔은 일부러 안 할게요. 근데 언더를 너무 해버리면 강해지니까 언더도 언니들 자유. 립은 코랄로 러브 애프리콘. 지금 제 얼굴이 요새 되게 건조해요. 맨날 바비 모밤을 썼는데 다른 걸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바이오더마 크림도 좋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오일을 좀 더 섞어서 써보고 제가 피부가 좀 촉촉해지면 기초를 다시 한번 찍을게요. 아, 입술에 핫핑크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만 줘서 차분하게 하고 난 화장 진하게 하는 게 좀 그렇다 하시면 여기서 멈추지만 저는 이치 스킨 립 펜슬. 제가 이거 하나 있는 거 가져왔거든요. 안쪽에만 아쉬우니까. 얘를 풀발색 하셔도 되고 어떤 진한 핫핑크로. 근데 얘는 핫핑크는 아니고 되게 붉어요. 근데 진짜 촉감은 낯싸고 진짜 똑같아. 그리고 뚜껑에 묻는다니까 저는 항상 이런 펜슬류는 닫을 때 진짜 천천히 닫아요. 나의 사람 면봉. 립은 취향대로. 여기에다 누드립 해도 되게 묘할 것 같다, 그죠? 대답 없는 외침. 윤곽 좀 잡을게요. 원래는 토니모리 쓰다가 밥이 지나가다가 얘를 썼거든요. 저 이 니트 집 앞에서 산 건데 친구들 만나는 송년회 날 입고 갔어요, 그냥. 어쩔 땐 무난한 게 덜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괜히 막 뭐 하는 것보다.
그래야 할 장소가 있고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데가 있고 그런 듯 약간만 이쪽만 가운데가 더 빛나 보이긴 하네요. 여기에 이렇게 귀걸이 조그만 거 하나만 달아줘도 되겠어요. 가벼운 집안에서의 송년 파티 모임이라면 이 정도가 안초스럽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뭔가 겨울, 연말 이런 분위기로 아무래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계절을 따라 메이크업도 움직인다는. 그럼 엔딩 시작!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